근데 이 집에는 가정이 편하진 않아요. 지금 본인 자체가, 기주님 자체가 화가 되게 많은 사람. 내가? 맞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화를 옆에서 조금 이렇게 단도리를 잘해줘야 되는데 남편이 있다고 한들 그런 게안 보여. 더 화를 내니까. 달래주거나 뭐라 해주거나 이런 게 없는 사람. 같은 사람이, 같은 성향에 같이 만났는데, 불이 한쪽에서 붙으면 이거를 좀 어느 정도 불이 나지 않게끔. 불이 붙었을 때 불이 나지 않게끔 단돌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둘 다, 두 사람 다 그게 되질 않는다 소리가 나오고. 이 남자랑 사느라고 너도 욕 본다 소리가 나와. 개새끼래. 그거. 응?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 고집대로 뭔가를 다 해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닌 건데, 응? 근데 더 그런 거에다가 집은 이사를 갈 생각이 가요. 성주가 뜨잖아요. 성주가 뜨면 집안에 화목할 수가 없어요. 응? 그것도 이유라면 이유가 되는 거야. 본인이 이사를 가는데. 갈팡질팡하고 마음은 이미 떠가지고 뭐 하루 이틀 이렇게 그런 게 아닌 상황인 건데 못 움직이고 그러고 있다 그래. 신랑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 벽 보고 얘기하는 게 속이 편하겠어? 응. 그렇다고 한들 신랑만 나쁘다라는 소리는 아닌 거야. 언니 자체도 멍깔에서 안 되면 육두문자도 나가야 되는 거고, 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사람이 집 안에 들어왔을 때 따뜻함을 주진 않는 사람이야. 언니 자체도. 근데 언니가 그렇게, 언니도 그렇게 노력이라는 걸한 다음에 신랑한테 뭔가를 바래서 가정이 편안하게 돌아간다라고 봤을 때, 보면 이해는 가. 근데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지. 요즘에 막 계속 권태기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고 뭐 이유도 없이 한 번씩 약간 저도 청소를 해놔요. 예를 들면 청소를 해놔. 깨끗이 해놨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청소를 안 했냐고 막 뭐라고 하면은 나 들어가서 잘래 하고 들어가면 이제 아들이 들어와서 엄마 아빠가 또안 했어? 하면서 이렇게 막 말을 해주는데 난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너무 많이 뭐라고 하니까 쥐잡듯이 잡으니까 근데 또 저도 막 쥐잡듯이 잡는다고 쥐잡히듯이 뭐 잡힐 사람은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발버둥을 치니까 싸움이 자꾸 커지죠. 근데 이사를 일단 하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제가 뭐 지금 직장을 다니고는 있는데 이 직장 뭐 이동수나 막 이런 건또안 보이나요? 있어요. 있어요? 집도 바꾸고, 회사도 바꾸고, 환경을 전체적으로 다 바꿔줘야 돼. 너도 바꿔야 되고, 신랑도 바꿔야 되고. 이해돼? 내면적인 걸좀 바꿔라, 이 말인 거야.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핥뜯어, 뭐, 핥히고 이렇게 해가면서 평생 해로한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나. 어? 근데 애기들이 있잖아. 요즘 뭐, 이혼이야, 뭐, 한번 하는 거 흔데? 안 돼. 근데 그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는 책임이라는 걸 져야 될거 아니야. 나 살겠다고. 내가 뭐 얼마나 부귀영화 노려가면서 살겠다고. 무슨 말인가 이해가? 응.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기준님 자체도 지금 잘못이 돼 있다라는 거고, 나는 들었을 때 애기가 와서 엄마를 위로를 해줄 정도면 애기가 아빠하고도 지금 뭔가 벽이 있다라는 소리인 거야. 신랑이 응.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계속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그렇게 다니는 거야. 동서사방 분주하다 소리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쁜 건또 아닌 거잖아. 근데 생활비를 안 줘요. 돈을 안 줘. 집에. 왜 살아? 자기 혼자 다 쓰고 그러고 사는 거야? 막 공과금이나 이제 이런 거는 내는데 뭐한 번씩 오빠 나 통닭 먹고 싶어 그러면 밥 먹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커피숍에 가서 나 오늘 친구들이랑 커피숍 갔는데 뭐저 쟤도 월급을 받으니까 저도 월급을 받으니까 제 돈으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저도 월급 날이 가까워지면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신랑한테 말을 하면은 엄청 화를 내요. 너의 소비가 커서 화를 내는 건 아니고? 제가 그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길래 그냥 피자 한 판을 시켰는데 그게 3만 원이나 됐겠죠? 그것 때문에 막 전화 와서 난리가 났어요. 말도 안 하고 뭐 3만 원 시켜 먹었다고 막 그러면서. 근데 또 신랑이 그러니까 제가 그냥 돈 쓰는 게 싫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막 이게 크든 작든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월급날이 되기 전에 월급이 없어서 월급날이 다가오면서 월급이 없단 소리는 노예 소비가 만만치 않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적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적금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애기 학원비를 내고 유치원비를 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시간이 짧아요. 일단 그러니까 요즘에 일하는 시간이 길으니까 월급이 많은데 이제 일하는 시간이 짧으니까 아무래도 월급이 작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한 7, 80%가 적금이 들어가니까 알아요. 신랑도 내가 이제 이 정도밖에 쓸 수 없는 걸 알고 내가 기름값으로 이제 또 20원 나가고 멀리서 다니니까 이제 이런 걸 아니까. 그런데 뭐 돈 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었죠. 그리고 술 가지고 술 먹고 자꾸 이렇게 실수하고 막 뭐 신랑이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다 포기를 하는 거죠. 포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내가 하도 아우야 이거 사면 아빠한테 혼나 엄마 돈 없어 이런 얘기를 하도 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도 이제 그런 걸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빠한테 약간 좀 그런 게 깨진 것 같아요. 담 같은 게 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쁘다기보다 그냥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제 그냥 좀 살아는 지는데 힘들긴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이제 이혼하고 막 그렇게 살 거는 솔직히 말로는 이혼해 그냥 안 살았으면 돼 이러는데 그것도 무섭고 그렇게 살기에는 애기가 둘인데 남자애들인데 이제 혼자서 막 얘네들 데리고 이렇게 할 것도 무섭고 지금 그냥 마음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기는 해요. 근데 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오늘 여기 상담 온 이유가 뭐야? 삼재랑 이런 제가 지금 안 좋은 게 혹시 삼재가 들어와서 그런 건지 원래부터 안 좋았잖아. 근데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건지 더 안 좋아지면 뭐 안 좋아진다고 하면 가서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게? 좀 이제 근데 왜 삼재가 들어와서 안 좋다라는 생각을 본인이 했냐고 내 말은 아니 요 근래 계속 별것도 아닌데 계속 화를 내더라고요. 신랑이 별것도 아닌 일에 그냥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있다가도 갑자기 나한테 화를 내고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삼재 때문인가? 내가 고심 삼재 보니까 그런가?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그럼 내일 3년 동안 그렇게 힘들 거다 힘들게 살아야겠네? 삼재가 들어와서 그렇게 되는 거면? 아니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러진 않는 건가요? 삼재라는 게? 삼재가 들어와서 다들 그럴 것 같으면은 삼재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잖아. 그죠? 그죠. 이해돼? 나는 내가 하는 말은 이유를 거기다 갖다 붙이지 말아라는 거야. 삼재가 들어와서 이 사람이 멀쩡하다는 사람이 이상해진 것도 아닌 거고 원래 안 그랬던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닌 거고 술 먹어가지고 사람이 술 먹거나 실수를 해요. 그 사람 자체가 술을 먹었기 때문에 내 가면을 벗은 것뿐이야. 그냥 계속 이렇게 사는 건가요? 이 사람 자체를 어떻게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도 옆에서 해봐야 싸움밖에 안 되는데 반대로 이 남자한테도 본인이 이해를 못 해주는 것도 있고 이 남자가 가정적인 남자는 아니야. 그걸 모르고 결혼을 했어. 그럼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소린 건데 그동안에 문제가 없다가 이제 삼재가 들어와서 그렇게 됐다? 문제는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내 말은 이유를 만들어서 그것 때문이야. 예를 들어서 삼재 때문이에요 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삼재가 들어오니까 그래요? 그 영향을 안 탈 수는 없고 흘러서 들어오기는 해요. 그게 근데 지금 삼재가 3년만 빡세게 3년이 아닌 거야. 작년부터 올해 나가기 전까지 삼재가 3년만 있는 게 아니라 3년만 가지고 삼재라고 보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내 말은. 응? 근데 지금 삼재가 갑자기 오니까 나한테 이렇게 됐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머무를 거니까 삼재 시작이다 알 수는 있어. 본인 자체도 신기가 많다라는 건 알고 있잖아. 실감을인 건. 제가요? 응. 너 눈을 막 거울 보고 가서 본인이 직접 막 이따가 나가서 봐보라. 그 설명은 내가 이따 해줄게.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삼재만 들어온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고 인성 문제인 것도 있어요. 둘 다 자기밖에 몰라. 나한테만 이렇게 해주길 바래. 그런데 그걸 둘 다 모르고 결혼했냐고 내 말은. 어저께 선 봐가지고 오늘 결혼했어? 아닌 거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도 다 이해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사람이 자체가 남자 신랑 자체도 원래부터 막 다 푸고 살다가 막 이렇게 그러고 베풀고 살다가 이제 와서 안 베풀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응? 아 이렇게 살면 저 사람이 헛된데 돈 안 쓰고 뭐 하고 안 하겠다? 결혼하기 전엔 그랬겠지.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못하게 해놓고 자기 혼자 밖에서 다 그럼 누리고 돼. 그럼 그 미친놈이지. 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안 그래? 내 말은 본인 자체가 생각하는 거나 뭐 이런 거가 그런 게 조금 미스가 있다 난 이건 거야. 응? 왜 그러냐면 다시 생각을 잘 해봐서 이 사람 자체도 원래 이런 사람인 건데 그렇게 지금 본인보다 더 살았잖아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택해서 결혼이라는 걸 해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생겼잖아.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삼재가 들어오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언제, 아니 원래 이상했다고 내 눈에는. 그럼 이 사람 자체로 데려다 놓고 어? 상담을 하면 이 사람도 반대로 얘기를 만약에 똑같이 반대로 얘기를 했다 쳐봐. 이 사람들도 같이 화를 내겠지 내가? 이 사람한테도? 네가 그걸 모르고 결혼했어? 왜? 그럼 살지 마. 또 그건 아니래. 그럼 뭐? 왜 왔는데 여기 소리를 안 하겠냐고. 이해가?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야. 어? 본인이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유도리도 없고 뭣도 없고 지금 그렇게 사니 자꾸 신랑은 집에 들어오는데 집에 들어와도 편안하질 않아. 왜? 꿈에서 이게 쌓여있잖아 본인도. 근데 이 신랑 역시도 아 집에 들어가면 또 그러네.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근데 집 자체의 기운 자체도 이미 깔아앉았잖아. 그러니 이사를 가서 뭔가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거고 내가 볼 때는 둘이서 썩 궁합 자체가 잘 맞는다는 소리도 안 나와. 같은 반, 같은 편. 이해돼? 어? 나랑 좀 달라야, 사람이 달라야지만 좀 이렇게 같이 섞이겠지. 그러다 아닐 때는 따로 떨어져 있다. 그럴 거 아니야. 물과 기름이면 섞였다가 풀렸다가도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고. 같이. 이 사람이 뭘 한다고 한들 받쳐주지도 못하는 거. 왜? 같이 타잖아. 맨날. 그럼 뭐가 남아? 쟤만 남아. 이해가 가? 둘이 싸워자 칼로 물베기? 아니? 여기는 싸워도 끝이 없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둘 다 이혼을 해서 안 살아야지. 또 그것도 아니야. 무서워. 그러니까 둘이서 이혼을 한다 소리도 안 나와. 왜? 너도 못 넣는다는 소리가 이미 진작에. 그래서 내가 아까 왔더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가 다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내 새끼여서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라도 때려잡겠지. 응? 근데 원래 이런 걸 모르고 결혼을 해서 누구 탓을 할 거야? 시댁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럼 할 말은 많아 시댁에서도. 얘 원래 이런 애였어. 내 새끼지만 이런 애야. 근데 네가 그거 알고 결혼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반품도 안 한다며. 어? 무슨 말인가 이해가? 그러니까 너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는 소리야 내 말은. 그 환경 안에서 너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너도 지쳤어. 사실 지치니까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인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이거에 마땅한 이유만 찾는 거야. 합당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자꾸 그쪽으로만 자꾸 생각이 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삼재여서 그런 거면 삼재만 내가 고생하면 되는 건가? 막 이런 마음이 자꾸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너가 삼재만 고생하면 되는 걸까? 신랑을 완전 쓰레기 만드는 거잖아 지금. 그 말은 곧 이해돼?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근데 본인이 그렇게 희망을 갖고 3년만 고생하고 살면 괜찮은 3년 후에는 무슨 일을 찾을 건데 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응? 그거는 3대의 바람이 불어서 그렇다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복삼대는 아니어도 어? 죽을 삼대는 아니다라는 소리 아니요 그 소린 거야 나는. 어? 근데 그거에다가 이유를
묵고 3년 동안 내가 힘들게 살아서 뭔가를 해서 이거 아니고 집에서 바가지가 새고 있는데 밖에 나가면 안 새겠냐? 신랑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안 새겠어? 어? 막말로 난 진짜 나는 그래. 내 딸이잖아. 내 딸인데 이렇게 해서 불평불만이 많아서 그래? 무서워? 뭐가 무서운데? 안 살면 되지. 그럴 거 아니면 입을 다물어야 맞는 거야. 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그게 아이들 정서에도 좋은 거라고. 근데 그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 응?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자존심은 있어서 자존심이 높으니까 남들한테 내 하소연을 하진 못하잖아. 응?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그 얘기를 들어주고 뭔가를 해서 해줄 수는 있어.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해결되진 않는다는 소리야. 본인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안 된다고. 이해가 되죠? 올해 운이 나빠서 뭐가 나빠서 내가 그래서 힘들어서 이렇게 될까요? 아니요. 올해는 재물로 봐도 정확하게 들어올 거고 직장으로 봐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해예요.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지금 봐봐. 이거 30 때문에 그렇고 뭐가 안 좋고 30 때문에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야 그냥 네가 무당해 그냥. 그럼 되겠네. 앉아서. 안 그래? 맞잖아. 말하는 게 지금 그렇잖아. 너도 답답 보고 가까운 건 알겠는데 좀 현명하게 뭔가를 대처를 할 생각을 해야 한 거지. 계속 죽어라 죽어라 하겠다 그 말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얘가 지금 짜증이 났어 안 났어? 그치? 너 잘못했다고. 너가 잘못했다고. 왜? 엄마는 원래 강한데 너는 안 강하잖아. 그게 네 제일 큰 잘못인 거야. 그럼 그런 것도 모르고 엄마 했어? 집에서 어? 단둘이 해주는 와이프가 왜 나만 해야 돼? 아니 밖에 나가서 저렇게 쎄빠지게 일하고 있잖아. 그리고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네가 지금 저금을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돼서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은 맨날 놀고 먹고 하고만 있어? 저 혼자 돈 다 쓰고? 그럼 나쁜 놈 새끼지 그럼. 고작 한 달에 피자 한 번 시켜 먹는 거 그거 이해를 못해서? 근데 너 한 번 시켰을 때 통이 크잖아 너가.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뭐 이거 갖고 싶어 저거 갖고 싶어 한다고 한들 뭐? 다 안 해주는 것도 아닌 상황인 거잖아. 적당히 봐서 해주잖아 너. 근데 신랑이 처음 들었을 때 이것도 안 해줘 저것도 안 해줘 아무것도 안 해줘. 너 죄인 아니니까 얼굴을 들라. 그럼. 얼굴을 들어봐라고. 응? 무슨 말인가 이해돼? 너가 지금 너무 똑똑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알았지? 그냥 있는 환경에서 하나씩 하나씩 나가서 이걸 조금 풀어서 가야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는 안 된대. 이게 언제까지 끝까지 가 끝까지. 야 이 지금 이 세월을 30년을 더 살면 어떻게 살아? 그럴 바에는 안 살아야 되는 게 맞으니까. 응.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도 안 늦었다 이 말인 거야.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맞아. 응. 맞아요. 응. 그러니까 안 해주진 않아. 응. 근데 언니가 조금 규모 있게 뭐가 됐게 단둘이가 잘 돼서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원했을 때 빠지지 않게끔. 이해돼? 그런 면에 대해서 좀 부족해서 유도리가 없어서 부족해서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 단둘이만 잘해서 가더라도 생각을 해봐. 처음에 아 만났을 때? 뭐 했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던 사람은 아니거든. 응? 아 나랑 꼬셔서 결혼하려고 생각을 했다면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야. 응? 근데 어? 본인을 택해서 결혼이라는 걸 해서 자식까지 낳고 살면서 그렇게까지 할 정도면. 이해돼? 네. 응.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이 온실 안에서 화초가 되어서 내가 꽃으로 피우려면 그만한 대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조건 풀이니까 다 사다 이거 다 재울 순 없잖아. 맞아. 아니 응? 말하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정신이 이렇게 번쩍 들어. 응. 그래 내가 계속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안 나갈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어. 지금 힘들었어. 그냥 힘들었어요. 뭐 누가 뭐 딱히 힘들다는 건 아닌데 그냥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내가 그랬어.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왜?
잘 생각해봐. 이 사람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없어요. 응.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올해는 할 수 있는 해니까. 신랑한테나 저한테나 둘이서 올해 사이가 나빠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본인이 노력해서 가면은 웃음꽃 핀다는 소리가 나와요. 7, 8월 정도 가도 몇 달 이렇게 본인이 하다 보면 처음엔 이게 미쳤나? 갑자기 왜 이러지? 근데 맞아. 원래 얘 이랬었지? 까지 가게끔 본인이 힘들어도 좀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고 말 그대로 여기서 이사를 가고 뭘 해도 거기에서는 웃음꽃 피고 이사를 해도 직장을 옮겨도 제가 지금 아이 때문에 직장을 일부러 조금 있는 대로 시간을 옮겼거든요. 일부러 옮긴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직장 이동을 안 하면 안 되나요? 안 해도 되는데 내 말은 지금 하는 게 사실 좀 적다 소리가 나와. 일하는 게 시간이랑 뭐가 적긴 적은데 그러니까 그것도 아이에 대한 핑계를 대지 말고 아이가 요즘 아이들이 빨라서 초등학교 갈 정도가 됐으면 어느 정도 내가 1학년 이제 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애매해서 그러긴 하잖아요. 지금 왜? 왜냐면은 방과후도 제가 일하느라고 신청을 안 해놓고 그 돌봄교실도 안 해놔서 12시면 끝나요. 요즘 애들이 12시 1시면 이제 끝나더라고요. 요즘은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연년생이다 보니까 얘 들어가고 나면 다시 또 얘가 1학년이니까 일부러 시간을 작은 대로 제가 일부러 알아본 거거든요. 그 구하기가 그런 일자리는 또 많지가 않아서.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두 시간 정도는 늘려서 가는 것도 맞는 거고. 괜찮은 거. 네. 근데 너무 이건... 극단적이야. 왜 이렇게? 아, 신경질 날라고 그래. 이제 화날라고 그래. 나. 웃지 마요. 나 지금. 내가 그래도 이거 카메라 있다고 지금 좋게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도 잘 안 나오는데 진짜 별로야 언니. 뭔가 해서 나가서 지금 하기도 나이가 더 먹기 전에 내가 해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 나이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 더 못 나가. 그러면 지금이라도 애들이 뭐 무슨 밥도 뭐 이유식 따먹게 해주는 그런 애기들도 아닌 거잖아. 방과후 늦었어도 신청하면 다 돼. 그런 거 해서 애들을 좀 한두 시간 정도 왜?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언니가 마흔 이제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한 2년이나 지나고 나서 내가 이제 시간 늘릴 수 있으니까 일을 하러 갈게요. 없지. 그런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엄마들도 다 일해 그럼. 그리고 지금 더 어린 엄마들도 다 일하고 있잖아. 근데 어차피 하는 거 그 정도는 애들이 이제는 할 만한 단돌이가 될 만한 아이들인 거잖아. 엄마한테 가서 위로를 엄마 아빠가 그래서 위로해줄 정도면 걔는 이미 큰 거야. 내 눈에만 아직 내 눈에도 사실 애처럼 보이진 않잖아. 무슨 말인가 이해가? 그러니까 애한테도 정서적으로 불안함을 주는 자체가 엄마 자체가 언니 별로란 소리야. 나는 나의 위로를 걔한테 받아요? 미쳤네 아주. 그건 아니다라는 소린 거야. 신랑하고 둘이 있어가면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을 안 하는 게 맞는데 이 사람도 온 게 나쁜 놈이지. 굳이 왜? 집에 들어와서 몇 시간 되지도 않는데 그걸 왜 애들 앞에서? 굳이? 전화로 화를 내던가 밖에서 하고 들어와서 하지 말던가 나보기 싫어도 애들하고 시간을 좀 보내주던지 그것도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온전히 육아는 엄마의 몫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왜? 나중에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네가 돈을 얼마나 벌어서 애를 이렇게 했냐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엄마가 하는 것도 있어. 근데 그런 나이치고는 이제는 좀 컸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나가도 괜찮아. 추진력도 있던 사람인 거고 근데 어느 순간 방한통수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아니 같이 술을 먹다 뭐 그러네. 아 그럼 저 새끼 또 개발나 맞아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 저 새끼 또 지랄이네. 맞아요. 그렇게 그렇게 돼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슨 말만 딱 하면은 왜 그러지? 오빠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은 딱 원숭이 또 지랄이다 이러면서 그냥 방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너가 지금 둘 사이에서도 자꾸 더 닿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하지 말고 왜? 뭐 때문인데? 그러면 말을 해봐. 화가 나더라도 꾹 누르고 한 번쯤은 좋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너가 이 사람보다는 대인배인 거야?
아니면 같은 사람인 거야. 같이 뭐 원래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 그랬어. 그러면 둘 다 이만큼씩밖에 안 돼서 주먹구로 싸우는 거잖아. 그냥 부닥쳐서. 답이 없어. 왜? 답이 안 나왔으니까 또 싸우는 거야. 계속. 원인이 뭔지를 모르잖아. 그걸 찾아야 되지 않겠어? 응. 근데 그걸 누가 찾아? 이 사람이 찾을 것 같아? 술김에 거기에다 푸는 거야, 이 사람은. 술을 먹어서 사람이 원래 다 착한데 술 먹으면 이상해져. 아니, 술을 먹어서 착한 척하는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베일에서 벗겨지는 거야. 이해돼? 왜 그동안 꾹꾹 누르고 했던 게 다 퇴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아, 그 사람이 원래 착했던, 아니 착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거야. 어설프게 착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착했으면 안 그러겠지. 어설프게 착한 거야. 나 근데 선생님 만나고 마음 너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본인 문제인 거야. 누구한테 그렇다고 얘기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뭐지? 그래도 와, 맞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게 지금 이제 머리에서 생각이 드는 거잖아. 네. 그거 하나만 해도 성공한 거야. 올 1년이 편해질 거라고. 그리고 뭐 들어오는 운도 못 받아 먹으면. 그니까 이제 지금 운도 괜찮다고 하시고. 그래.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다 될 것 같아요. 마음이 그 전에는 좀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그냥 그랬어요. 뭐 누가 그래서가 아니라 저 어제 잠을 못 잤거든요. 여기 온다고. 괜히 긴장되고 떨리고 아 막 왜? 유튜브 보니까 욕 먹을까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어요. 나는 잘못한 게 내가 되게 내가 도덕적 사람 다 그래. 그러니까 나는 괜찮고 제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항상 남 탓인 항상 거지. 도덕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 그래 나는 그래 크게 잘못을 내가 항상 싸움을 먼저 걸진 않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딱 왔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조금만 너그러웠으면은 내가 마음이 이렇게도 안 됐을 거고 내가 지금 계속 이런 저런 핑계를 안 대고 이사도 가려고 했어요. 계속 준비를 계속 해요. 계속 준비를 하는데 지금 신랑이 약간 주저앉아요. 이제 그러고는 있는데 이사도 턱없이 더 좋은 데로만 가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에 신랑은 여기서 하는 게 낫겠지? 신랑이 가고 싶어요. 좋고 큰 데로 가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저는 갈 거면 지금이다라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신랑은 조금만 더 있다가 더 좋은 데로 가야 된다. 이런 식인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식이면 우리가 이사를 못 간다. 내가 그 막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싶어. 얘기도 아이의 학군도 달려 있고 뭐가 이래저래 그래서 중간에 뭐 이렇게 여기서 타지로 간다고 한들 처음부터 저 어제 그렇게 좀 말을 좀 살을 갖다 붙이던 그게 현실적인 거잖아 지금.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아, 무조건 지금이 맞는 건데 어차피 조금 지나서 가더라도 내나 마찬가지고 1, 2년 더 살다 가나 안 가나 아니 그건 지 생각인 거잖아. 애 생각은 안 해주는 거잖아 지금. 그 뭐지? 그 집에서 뭐 무슨 방향으로 가야 좋다 막 그런 것도 없나요? 언니들은 동쪽으로 가는 소리가 나온다. 언니 동쪽. 동쪽. 집에서 여기서 나왔을 때 동쪽으로 가. 동쪽으로 가는 소리가 나와. 동쪽인가? 동쪽으로 가도 되고 집에서 나왔지. 동쪽으로 가도 되고 오른쪽이 동쪽이잖아. 잠깐만. 동쪽. 동쪽으로 가 이렇게 틀어서 동쪽으로 가도 돼. 아니면 아예 방향을 틀어서 동쪽, 서쪽 이렇게만 이렇게는 가도 돼.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가도 되는데 위아래로 가면 안 되고. 그 있잖아요. 아파트면 이렇게 나오는 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관을 나오는 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입 들어오는 입구 있잖아요. 그쪽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대에 나와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갈 수 있지. 예. 거기서 봐요. 지금 가려고 했던 데가 그쪽이거든요. 그렇게 봐서 가면 돼. 그러니까 신랑에게 조금 설득력 있게 좀 현명한 여자처럼 말을 좀 해줘야지. 야 새끼야 뭐 가고 싶은데 너 혼자 여기 살아 나 갈 테니까 이럴 수도 없잖아. 이해돼? 제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닫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부터 열고 나가야 다른 사람도 안고 내가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저보고 신기 있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신기가 있어요.